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레진 피규어 언박싱, 네, 나루토 레진 피규어 언박싱입니다. 네, 두 번째 언박싱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예전에 진열했던 상품을 다시 열어서 진열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비닐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열고, 자, 이거는 이제 가마키치하고 나루토가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이거 재포장하다가 부러졌어요. 나루토 머리띠인데요, 부러져가지고 이거는 순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류. 네, 여기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치매 아츠 되어 있죠. 1000번 중에 666번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0채 중에 666번째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가마키치가 물고 있는 곰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멋있게 되어 있죠. 자, 나루토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살살살. 나루토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얄쌍한 느낌의 나루토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그렇다고 아주 나루토 얼굴이 싹 그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약간 반반이에요. 뭐 전체적인 퀄리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조형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따로 파츠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파츠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루토는 잠시 내려놓고, 네, 이쪽에 보면은 아까 나루토 고기에다가 끼울 수 있는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약간 블루텍을 넣어서 고정을 살짝 시킨 상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진열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놔둬서 계속해서 가마키치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드로폼이 많은데 빼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규어 중에 하나이고요. 요거 가마키치 이 피규어만 구하면은 나루토는 뭐 그냥 끝이다 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레진 피규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나루토 피규어 구하기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벌써 한, 네, 5년 전, 4년 전 이야기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네, 제가 이겼고요. 가마키치를 꺼냈어요. 일체형이고, 오, 정리 좀 하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무거워요. 네, 멋진 가마키치의 모습입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치매아트에서 발매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 1년, 2년 정도 시기가 지나고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어요. 약 40몇만 원짜리인데 약 46, 7만 원짜리였을 거예요. 원래 제품 원가가.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말 비쌀 때는 300만 원 이상까지 갔던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운 좋게 또 해외 사이트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생활 먼지는 있고요. 계속 전시를 해놨던 제품이기 때문에 생활 먼지는 있고요. 디테일하게 살짝 보여드려야 하는데, 자, 일단은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떨어뜨리면 이거 파손, 완전 파손 각인데, 어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 등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쿠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연기처럼 이렇게 이제 소환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연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준 두루마리. 이렇게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나루토를 한번 얹어볼까요? 나루토를 데리고 와서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머리 쪽에 홈이 있거든요. 홈에 그대로 끼워주면 되는데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니 뒤쪽을 보게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나루토가 살짝 뒤돌아보는 느낌. 그 가마키치가 정면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소환된 펑 하고 나온 그런 느낌. 그리고 곰방대를 이제 물려주면 되는데요. 곰방대. 네, 곰방대도 그냥 끼우면 좀 느슨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끼우고 살짝 돌려주면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단단하게 고정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굉장히 네,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막 여러 번 찾기도 하고 그리고 막 돈도 막 모았었고요. 그랬었는데 다행히 좀 어느 정도 나루토 피규어를 어느 정도 모으다 보니까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루토 피규어 수집 생활을 네, 이게 거의 마지막 목표였거든요. 네, 이것만 하고 이게 그 당시 제일 비쌌었으니까요.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지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계속 네, 다른 것들을 네, 구매를 계속 하게 되었죠. 네, 아무튼 그리고 나루토 머리끈 요거 지금 풀어졌는데 요거는 뭐 순접을 하든지 뭐 붙이든지 해가지고 나루토 머리 부분에 끼워줘야 돼요. 네, 나루토 머리 뒤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끼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약간 살짝 홈이 있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톡 살짝 끼워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부러졌어요, 지금.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 진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열은 가장 안전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솜이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전시할 때도 솜을 가지고 약간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연기를 표현해 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느낌이 한층 네, 살아나죠. 그래서 그냥 뒤쪽까지 대강 뜯어가지고 대강 이런 식으로 던져 놓으면은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 하고 이렇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해놓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앞쪽에는 보여야 되니까 놔두고요. 뒤쪽으로 조금씩 던져서 무심하게 던져 놓으면 꽤 괜찮은 느낌이 납니다. 자, 아쉽게도 여기에는 나루토를 넣을 수가 없어요.
쪽으로 공간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얘를 최상위로 끌어올려 놓기에는 다른 레진 피규어들이 어느정도 좀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요. 명패 이렇게 놔두고 요거는 나중에 순잡을 할 거고요. 네, 요거는 음료 뚜껑 같은 건데요. 예전에 무슨 음료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음료 뚜껑인데 나루토 거치용으로 그냥 놔둘 거예요. 네,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 위에 나루토를 올리면 네, 살짝 기대서 이렇게 하면은 나루토가 이제 앉아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가마키치 위에 머리에 구멍이 있잖아요. 나루토가 들어가는 구멍. 네, 이 부분이 조금 보기 그러니까 여기 위에 다른 피규어 하나를 미니 피규어 하나를 올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올리니까 약간 감쪽같이 네, 가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루토 그리고 가마키치 피규어가 네, 전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살짝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